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백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5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에 대한 공격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동부와 남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은 키이우에서 뺀 병력들을 재배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와 체르니우에서 상당 부분 영토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잔당 러시아군만 제거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허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잔당 러시아군이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이들이 얼마나 저항할지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 상당 시간 소탕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 키이우에서 뺀 병력을 돈바스 전선을 재배치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동부 지역으로 다시 투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병력이 배치가 안 된 건 아니고 제1근위전차 부대가 이지움 지역으로 재배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35재병연합군의 제64여단이 돈바스 지역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64여단은 부차 지역에서 끔찍한 학살을 일으키고 수습을 했던 부대였습니다. 이런 부대가 또다시 돈바스로 투입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돈바스에서도 끔찍한 학살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제64여단을 전범부대로 지정하고 이 부대에서 포로가 나오면 전범으로 간주 하고 수사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키이우에서 후퇴한 러시아군은 한동안 재편성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이죠. 벨고로드는 키이우에서 퇴각한 러시아군이 재편성과 보급을 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하르키우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하르키우와 이지움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폭격만 이어졌습니다. 하르키우 주변의 상황은 이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르키우 인근에서 미콜라이우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콜라이우에서 10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러시아 제1근위전차군의 부대는 이지움에서 슬로반스크를 향해 남동쪽으로 진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정비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은 이지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7km 정도 떨어진 바르빈코프 방향으로 7km 정도 진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르빈코프가 함락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바르빈코프가 슬로반스크만큼의 전략적 요충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우크라이나군의 포위를 더 견고히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2근위 차량화 소총사단의 제1전차연대가 슬리이브카 마을을 점령하려고 시도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해 격퇴가 되었습니다. 남서쪽으로 진격한 러시아군은 이지움에서 슬로반스크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키이우에서 했던 행동을 또 저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주요 도로로만 이동하면 매복해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러시아군이 각개격파당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거의 한 명당 1대전차 하기를 보유한 수준이라서 러시아군의 기갑 장비를 손쉽게 격파할 수도 있고요. 이때까지 보여준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군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무래도 라스푸티차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스푸티차가 많아서 이 인근은 그냥 뻘밭입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로만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군이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면 곳에서도 키이우와 똑같이 모두 격퇴될 것입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파스나와 루비지네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봐야 할 부분은 루비지네에서 러시아군이 질산탱크를 공격한 것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질산탱크가 터져서 질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연기가 퍼져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람이 러시아 쪽으로 부는 바람에 이 질산 연기들이 러시아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마리우폴 일부 지역을 계속 방어해내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하여 강력한 포격과 공습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확인된 바로는 아조프스탈 공장 주변에서 치열한 저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0일 넘게 마리우폴에서 보급이 끊긴 채 항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각에서는 땅굴이라도 파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